코스피의 주식전략센터 3부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이고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1포인트 정도 밀려있는데요. 1816포인트. 미국 증시가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간 코스피의 상승폭이 너무 컸던 탓에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 종목 맞춤 상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의문점들이 어떤 종목들의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박미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주식 명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사인 존 템플턴은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라 라고 했는데요. 참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저에게 사연을 보낸 분 중에 일명 묻지마 투자로 손해를 본 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도 반드시 스스로 그 기업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해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할게요. 증시전략센터 애청자십니다. 주식 블랙홀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인데요. 현대홈쇼핑, 오늘 매수해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현대홈쇼핑은 어제 거래소에 상장된 따끈따끈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공모가 대비 40% 올라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유통주에 대한 전망까지 부탁을 하셨고요. 매일매일 추측을 해주시는 주식 블랙홀님께서는 20대 후반의 직장이신데요. 주식을 시작하면서 주식 방송 중에 신선한 방송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신선한 방송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얀 바다님께서 대한유화를 53,100원에 20%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6개월에서 1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얀 바다님은 30대 주부인데 아무래도 몰래 투자를 시작한 거라 좀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기분 좋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무척 설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수익 구간이 있는 만큼 대한유화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문자 보신 분들 중에서 증시전략센터 애청자분들의 사연을 많이 모아봤습니다. 이런 애청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일명 묻지마 투자 때문에 손해를 본 분의 사연입니다.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청하실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2181님. 대한해운을 51,560원에 35%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얼마 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종목을 샀습니다. 평소 주식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매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라는 말에 HTS를 켜도 절대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왜 아직도 그 종목을 들고 있냐라면서 되려 그 종목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알려주세요. 흐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혹시 또 덧붙여서 누군가 묻지마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절대 반드시 위험하다라고 대신 전해달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청하신 분들 이런 피해 없도록 한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현대 홈쇼핑과 대한유화, 대한해운은 오늘 심기원 전문가님께서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였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현대홈쇼핑, 대한유화, 대한해운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자세하게 진단이 될 예정인데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번호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아주 친절한 상담을 도와주실 분 전문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를 통해서 소개를 들으셨듯이 자세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예. 현대홈쇼핑부터 볼게요. 주식 블랙홀님이라고 저희 증시전략센터 애청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예. 그분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홈쇼핑이 어제 상장이 됐잖아요.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 45%나 오르면서 종가가 나왔었고요. 예. 오늘은 조금 밀리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셨거든요. 예, 먼저 뭐 9월에 이제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는 역시 현대 홈쇼핑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신규 상장하는 이 시점 또한 지금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은 시점에 상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상장 첫날부터 이 45%라는 소위 대박주 공모주라는 이런 애칭이 붙으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물론 이 현대홈쇼핑이 CJ 홈쇼핑 그리고 GS 홈쇼핑에 이어서 이제 후발 업체이자 매출액으로 보면은 이제 3위 업체이지만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업체를 앞서고 1위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업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에서 몇 번의 이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실패를 경험 삼아갖고 상하이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하이라고 하면은 이 중국 최대의 소비력이 집중돼 있는 도시이고. 또한 이런 네트워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 도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상장을 통해서 이러한 자금 확보가 또한 용이한 점 보시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차트를 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차트는 지금 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분봉으로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오늘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밝게 보고 있는데 홈쇼핑 업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홈쇼핑 업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에는 약간의 포화 상태인 업종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국민 수준 그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그 쇼핑 업체들은 큰 폭의 신장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중국 시장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이 신흥국의 시장 진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 쇼핑 업계의 큰 이두이자 실적 향상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지금 가격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15,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대 홈쇼핑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보시고 또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공략해 보는 법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환유화 보겠습니다. 하얀 바다님께서 보내주셨던 종목이죠. 대환유화를 53,1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환유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고 싶다 하셨어요. 예,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사 분해 설비 업체로서 이제 합성 수지 전문 업체입니다. 화학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 화학주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대환유화 역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환유화의 이 중요 체크 포인트로서는 역시 이 수익성 다각화에 대한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 믹세드 10호의 BD 전환 설비에 대한 투자 결정이 지금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BD 전환 설비가 만약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기업의 이익의 큰 폭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 거고 또 이제 7월에 이 기업은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잉여금이 무려 한 2,500억 정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해외 업체들과 지금 상당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만의 이런 해외 업체들이 최근에 좀 크래커의 트러블 발생으로서 이제 중국 내에 점유율이 약해지고 있고 반대로 이 기업은 경쟁력을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또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주도주 화학주의 대체 상승에 힘입어서 대환유화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고점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거고 특히 7월 중순 이후에는 한 이틀 정도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기관의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인데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주도주 성격을 가졌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주도주 성격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종 순환매 같은 형식으로서 이제 다른 뭐 조선이라든가 해운 이런 업종으로서 지금 주도주가 약간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수익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화학주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고 다른 이 시장 트렌드가 옮겨지는 이 주도주로 좀 매수하시는 관점을 보시고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 시점인 한 68,000원 정도에서 매도 물량 정리하시고 현금화 하시는 전략 말씀해 드리겠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신청 내용 중에서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의 이 패러다임에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내수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실 것인데, 먼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스마트폰의 첨단 기능이 첨가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 포인트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좀 더 큰 수익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 관련주를 말씀드리겠는데 네. 중국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세계 경제대국 2위로서 입지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대국으로 커가는 중국에 그 많은 소비력을 집중을 한다면은 중국 내수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도 또한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내수 관련주를 유심하게 살펴보신다면은 조만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대한 해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을 51,560원에 35% 사셨다고요. 이하나 파라네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해운주의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샀다고 하셨는데 그 지인이 최근에 만났더니 왜 아직도 들고 있냐 팔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해운주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건화물 운임지수 상승 소식에 어제 해운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살짝 조정 받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대한해운 어떻게 볼까요? 이 대한해운은 이제 벌크 해운 선사에 있어서 이제 2위 업체입니다. 네. 사실 대한해운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해운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인 게 이 바로 해운업입니다. 경제 위기 직후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무역량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해운업의 실적에도 크나큰 타격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주가 또한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운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상황이 이 해운업의 바닥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아직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아직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지금 해운업은 바닥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이 투자 전략, 해운업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해운을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 해운업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업계 1위인 이 한진해운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대한해운보다는 한진해운이 이 점유율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이 가속도가 붙는다면은 대한해운보다 이 한진해운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진해운에 비해 갖고 좀 수급적인 측면이 좀 약한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대한해운은 지금 뭐 물론 손실 중이지만은 어느 정도 반등 시 5만 원 넘어서 반등 시에는 좀 매도를 하시고 현금 하신 다음에 이 포트 비중 그대로 한진해운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8월 경기 불안에
경기 불안이 확산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경기에 대한 이런 회복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5만 원대에 넘어서 이 종목은 좀 물량 정리를 해주시고 같은 해운업으로 좀 한진해운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하셔갖고 1등주로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해운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어제부터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렸죠. 013-3366-0110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신 분들 있으십니다. 진진 그리고 꽃기호 또 항상 오시는 은정사랑님께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들어온 문자를 다 상담 못해드리면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그리고 또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신 PJ가 들어와 있네요. 부산 손창우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신 PJ를 184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매도가를 알고 싶고요. 또 추천 종목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추천 종목이요? 예. 예. 먼저 예신 PJ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마루라든가 온골진 같은 이런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 가치에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경영권 분쟁으로 일어났고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데 왜 폭등을 주식이 폭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신데 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경영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식 한 주라도 또 보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량 매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미엄이 주식 한 주당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지고 유통 물량까지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더욱더 높은 가격에 이 주식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폭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영권 이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수익 구간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아마 중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해외 진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갖고 투자를 하신 것 같으신데 그렇다고 하셔도 이 테마성이 다 끝나고 일단락되는 모습이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 업체라든가 중국 내수 관련주 중에서도 이 실적이 좀 우량하고 향후 성장성이 밝은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종목들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모두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4포인트 정도 밀려있네요. 1814포인트. 그간 너무나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섰고 반면에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반전했죠. 0.6포인트 밀린 482선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경기 위기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1%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 10.5%와 9.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브라질은 7.1%, 터키는 6.3%의 성장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모두 G20에서 신흥 경제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입니다. 또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4.5%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G20 국가 중 4위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 들어 정기예금의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지난주 연 3.7%에서 이번 주부터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은행의 2년과 3년 만기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도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기업은행도 15일부터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적금 금리를 종전보다 0.1에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당장 금리를 내리지는 않고 추석 이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서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는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부실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금융,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한 구조 개선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우선 연말까지 기업 상시 구조 개선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받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와 법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경부는 필요하다면 세제와 금융, 제도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 상황이 세밀하게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 상황을 매년 종합 분석 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학생 1인당 교육 원가를 비롯해 교과 활동 투자비, 방과 후 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학부모 부담 비용 등 거의 모든 지출 정보가 담깁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 자립도와 적립금 수입 비율, 재단 전입금 비율까지 공개됩니다. 또 정부는 올해 11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지방교육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분석 결과 재정관리가 미흡한 시도교육청에는 교과부가 추가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4포인트 밀려있네요. 1814포인트 코스닥 역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래도 위쪽으로 방향은 꺾이지 않은 상태다라는 진단을 내주고 계신데요. 흐름 잘 살피면서 투자 전략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지금 제 옆자리에 있는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